심심해. 오,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가? Yes. 김비뚤.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 뭐하러 돈 주고 들어? 다운받아서 듣는 거야? 됐어, 너나 들어. 아 뭐야, 호감도 떨어지네? 아 맞다, 이거 저작권 편이었지? 아씨. 좋아, 감잡았어. 나 요즘에 이 웹툰 보는데 진짜 재밌다. 아 진짜? 다음화 너무 궁금하지 않아? 빨리 보고 싶어. 호감도 올리려면 올바른 선택하라 이거지. 아씨. 유료결제 해본 적은 없지만. 자, 2번 가자. 하는 거구나. 바로 봐야지. 다음화 진짜 궁금했는데 삐뚤이 다 네 덕분이야. 정말 고마워. 너도 같이 볼래? 아 심쿵. 이게 현실이면 좋겠다. 원래라면 몰래 찍어줬겠지만 어쩔 수 없다. 삐뚤아, 나 저 표시 못 봤어. 대신 말해줘서 진짜 고마워. 오예, 70이다. 내가 게임에서라도 연애 성공한다. 오늘 진짜 재밌었어, 삐뚤아. 우리 다음에는 영화 보러 갈래? 뭐? 집? 이건 당연히 집이지. 뭐라고?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아서 보자는 거야? 삐뚤아, 너 진짜 실망이다. 우리 다음 데이트는 어떤 걸로 해? 뭐야? 아, 진짜. 아, 끝났네. 나 김삐뚤. 이제 불법 다운 인생 청산한다.
여보세요. 야, 뭐하냐? 너 영화 받았다지 않았냐? 너네 집 가도 돼? 나 이제 불법으로 단 안 받을 거야. 영화 한 써보자. 네가 웬일이냐? 영화 돈 주고 보는 거 아깝다며. 친구야, 영화는 영화관 써보자. 어? 그래야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어. 뭐라는 거야? 잠시만요, 지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